질문이 별로 없어서 딱 보이시길래 질문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질문해 주시고 역시 또그 따뜻하게 또 이렇게 늘 항상 그러셨지만 또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어떻게든 어렵게 가지고 온 돈도 다 뺏기고 또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그 오토매틱 인형인데 그것도 영어를 샬라샬라 하는 그런 샬라샬라는 러시아어인가요? 어쨌든 영어를 하는 그런 어떤 인형을 발에 짓밟 펴서 어쨌든 고장난 인형을 갖고 왔는데 철우가 마지막에 고쳐주고 이제 다시 고개 잡으러 갔죠.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원래 인형으로 이제 그것은 아마 그냥 간단한 해석은 그냥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본질적인 그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의 오토매틱 인형에 대한 유혹이 많지만 우리 결론적으로는 우리 본질적인 우리가 남북한이라는 이큰 덩어리 안에 그 존재하는 그 따뜻한 그 무엇이 우리한테는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진심을 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